싸고 아우 까슬까슬해. 요거 탄성 코트 비싼 걸로 해주셨네요. 네네. 딱이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땅 맞는 집을 찾아드리는 딱이 집의 여친이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파주에 나와 있습니다. 파주인데요, 조금만 가면은 바로 문산역이 있어요. 차량으로 한 5분 정도 거리에 문산역이 위치하고 있고요. 거기다 중요한 거는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가기 어렵지 않아요. 차량 있으시면은 차량 가지고 자유로, 제2자유로 뭐 어디든 이용해서 나가실 수 있으시고요. 거기에다가 경유선 있잖아요. 칙칙폭폭. 옛날엔 기차였는데 지금은 전철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이용하셔가지고 서울 출퇴근하시는데 문제 없습니다. 여기는 총 9개 단지예요. 엄청 크죠? 보이시나요? 와, 성! 이건 성이라고 해야 돼요. 그죠? 쫙 펼쳐져 있어요. 뒤쪽으로는 다 아파트고요. 초등학교, 뭐 아이들 웃음소리 깨알같이 들리더라고요. 지금 소개시켜드릴 현장은 3룸 기준층 보여드릴 거고요. 분양가가 진짜 저렴한데 요거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끝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복층도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복층은 요번 다음 영상에 소개시켜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얼굴에 기미가 더 생기기 전에 집 보러 가보겠습니다. 가보시죠. 가시죠. 딱이지. 저는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관 입구에 올라왔습니다. 와, 현관부터 환하고 반짝반짝합니다. 우선 현관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저는 현관 폭이 좁으면은 들어갔다 나갈 때 좀 불편하더라고요. 맞아요. 폭이 굉장히 넓다는 거. 타일은 폴리싱 타일 사용했습니다. 폴리싱 타일이네요. 반짝반짝해요. 네, 예쁘긴 한데 조금 미끄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여기다 발판 같은 거 하나 깔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키높이 신발장. 키 큰 장으로 들어가 있고요. 밑에 뜨임 시공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아래쪽에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문은요,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인데 보세요. 이거 뭐예요? 유리, 이거 아쿠아. 아쿠아 유리. 네, 맞아요. 사생활 보호 이렇게 닫아놓으면 배달 음식 와도 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사생활 보호될 수 있는 중문 설치되어 있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자, 들어와 보겠습니다. 들어와서 왼편으로 바로 메인 욕실 있으니까요. 메인 욕실 먼저 볼게요. 네. 메인 욕실은 뚱뚱이 욕실이에요. 뚱뚱한가요? 긴 욕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뚱뚱한 욕실이에요. 그래서 세면대랑 좌변기 설치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요. 대부분 옆으로 이제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뚱뚱하기 때문에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 파티션이나 칸막이를 좀 치기에는 애매한 사이즈라서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뚱뚱하고 넓기 때문에 샤워하시면서 물튀기 뭐 이런 건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전혀 무리 없어 보입니다. 선반도 예쁘고요. 타일도 다 예쁘고 세심하게 잘 시공해 주셨습니다. 자, 주방인데요. 주방 보기 전에 방이 하나 있으니까 방 보고 주방 보러 다시 나올게요. 아, 거기에 방이 숨어 있었네요. 방이 꼭꼭 숨어 있었어요. 자, 방 보겠습니다. 방 사이즈는요, 2.803 그리고 2.581 방 사이즈 좋습니다. 네. 정사각형에 가까운 방 사이즈예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침대, 책상 충분히 들어가고요. 앞쪽으로 시스템 장이나 한 칸짜리 장롱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라는 거 체크해드렸습니다. 자녀한테 주기 딱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자, 주방 보겠습니다. 주방은 보세요. 이거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주방 창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에어컨 안 켜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가 무려 35도 하지만 땀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맞바람이 너무 시원해요. 엄청납니다. 주방 창이 있어서 환기와 통풍에 굉장히 용이하고요. 전기 레인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덕션 쓰시면 되겠고요. 가스 쓰시고 싶으신 분들 브루스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가스시설은 따로 들어와 있지는 않아서 전기 레인지 건강을 위해서 쓰시면 되겠어요. 상부장, 하부장 수납공간 넉넉한 모습이고요. 밥솥,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는 쿡탑도 옆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자리 여기, 이 자리가 냉장고 자리예요. 양문형 냉장고 한 대, 김치냉장고 같이 놓으셔도 되고요. 요즘은 냉장고도 인테리어잖아요. 맞아요. 아시죠? 네, 비스포크, 그 다음에 오브제 이렇게 예쁜 색깔형 냉장고 3도어라고 하죠? 네. 이렇게 예쁘게 인테리어 겸 냉장고 겸 설치하시면 되겠어요. 이 공간, 팬트리 공간, 다용도 공간 있습니다. 여기 폭이 굉장히 좋아요. 그죠? 그래서 세탁기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워시타워까지 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워시타워까지 충분히 설치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아따거, 아우 까슬까슬해. 요거 탄성 코트 비싼 걸로 해주셨네요. 네네네. 따가울수록 아주 비싼 거랍니다. 그래서 결로에도 곰팡이 생기지 말라고 탄성 코트까지 해주신 모습. 그리고 중문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자, 중문이 샤시로 들어가 있어요.
소음에도 엄청나게 강화됐네요. 맞아요. 그리고 비싸다는 거. 샤시가 진짜 비싸잖아요. 샤시로 시공해 주셨다는 거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방이 또 하나 있어요. 아까 방 하나 보셨고 두 번째 방입니다. 방 사이즈는 뭐 어디가 훨씬 넓다, 어디가 작다라고 할 만큼은 아니고 비슷해요. 3.050x4.90입니다. 아까 봤던 방과 마찬가지로 이 방 역시도 침대 책상 놓고 장 하나까지 들어가는 자녀방으로 쓰시기에 적합한 사이즈다. 그리고 요즘은요, 가구 구성원이 작으면은 작은 방, 그러니까 이 방 자체를 그냥 침실로 쓰시는 분들 있어요. 그냥 침대만 딱, 아무것도 필요 없다. 잠만 자고? 맞아요. 그리고 그 안방 공간이 좀 넓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게끔 뭐 책상도 놓고, 그 다음에 뭐 빔 프로젝트 이런 것도 놓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구 구성원이 적다라면 그냥 잠만 자는 방으로 쓰시기에도 좋겠습니다. 그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도. 자, 대장방 보러 오겠습니다. 대장방입니다. 와, 방이 넓어요, 그죠? 창도 너무 커서 좋아요. 3.070 그리고 3389 양쪽 다 10자가 넘는 사이즈예요. 예, 방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 사이즈고요. DP가 들어가 있다면 아마 킹 사이즈 침대 같은 거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화려하게 했을 텐데 그냥 생집이에요. 상상의 나래를 마구마구 펼치시면 됩니다. 장은 어디다 놔야 되지? 침대는 어디다 놔야 되지? 장롱 들어가고요. 침대 들어가고 화장대까지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 안 들어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크기입니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삼성 무풍으로 기본 옵션 설치해 주셨습니다. 볼게요. 욕실, 부부 욕실. 와, 부부 욕실 꽤 넓어요. 사이즈가 꽤 좋습니다. 폭도 좋고요. 길이도 길어요. 네. 그리고 샤워기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부부 욕실에서도 머리 감으실 수 있고 샤워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여긴 창 맛집이네요. 환기창. 맞아요. 욕실 환기창. 욕실 환기창이 있으면 너무 좋은 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화장실 문을 못 닫아놔요. 닫아놓으면 습하고 꿉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개방해 놓는데 환기창이 있다라면은 이거 열어놓고 문 꼭 닫아놓으면은 조금 더 인테리어 쪽으로 미적으로 좋겠죠? 그래서 환기창까지 있다는 거 체크해 드렸습니다. 집 좋네요. 좋네요. 오우. 자, 거실 폭 먼저 재볼까요? 네. 3.188입니다. 사이즈 괜찮죠? 네. 그리고 여기 딱 문 열고 들어왔을 때 오른쪽으로 거실만 딱 독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 깨끗하게 쓰면 될 것 같아. 여기만 아름답게 꾸며놓고. 그리고 주방은 반대편으로 있습니다. 대면형 구조이기는 하지만 중간에 이렇게 길게 되어 있어서 아주 대면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죠? 좀 분리형에 가까운 대면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아까 창문 말씀드렸잖아요. 왜 오늘 커튼 지금 안 흔들려? 보이시죠? 됐다. 네. 이렇습니다. 지금 35도인데 땀 한 방울 안 나요. 엄청난 집입니다, 진짜. 에어컨 안 틀어져 있죠?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명 같은 경우에는요, 라인 조명과 LED 매립 조명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조명 별로 밤에는 그냥 이렇게 무드등만 켜놓고 무드 있게 사랑이 넘치는 집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바닥 같은 경우에는 최고급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폭도 괜찮고요. 구조도 괜찮아요. 그리고 앞에가 도로기 때문에 평생 막힐 걱정 없다는 거 장점 중에 장점으로 추천드리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평형이 여기가 전용이 20평 정도 나오겠죠? 네. 네, 이렇게 나오는 집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분양가 들으면 지금 깜짝 놀라서 뒤로 확 기절하실 거예요. 지금 분양가는 그냥 2억이 안 넘는다 정도로만 할게요. 그리고 너무 궁금하시죠? 얼마인지 정확한 분양가는 여기 보이시는 전화로 연락 주시면은 정확한 분양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금은 1,000만 원만 있으시면 됩니다. 1,000만 원만 있으시면은 나머지는 저금리 대출을 통해 이 집의 주인이 되실 수 있으신데요. 1,000만 원만 있어서 이 집의 주인이 된다고 했을 때 월 납입금 2억, 3억, 4억 되면은 허리가 휘청휘청 하잖아요. 절대 그런 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금 1,000만 원만 가지고 이 집에 입주하셔도 월 납입금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집 소개는 다 끝냈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현장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